Imagine if you can meet your deceased loved one one last time. What would you do? How would you feel? 장 지성, a mother of 7-year-old daughter Nayeon, who died of a rare blood-related disease in 2016, burst into tears when she appeared in her favorite dress. The documentary Meeting You by South Korean broadcaster NBC blew life into Jang's memory to bring a heart-rending reunion through virtual reality. 그 하늘로 간 가족을 만난다는 컨셉을 생각한 거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보다 한 1년 전인데 그동안 기술이 조금씩 더 발전한 거랑 타이밍이 그냥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어머님이 간절하다. 그냥 슬퍼한다기보다는 이 애를 이제 기억을 하고 싶어 하고 꼭 그 어머님만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그 할 말을 다 못해서 뭔가를 쏟아내고 싶다. 리추얼이라는 단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 좀 마음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한번 잘 보내줌으로써 그런 상황을 드린 거니까 근데 그 상황 안에서만큼은 어머님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해석은 사실은 우리가 좀 잘 해봐야죠. 엄마! 엄마! 엄마 어디 있었어?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. 우리 나연이. 나연아. 일단은 어떤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VR 다큐라고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디지털 휴먼에 대한 다큐일 수도 있어요. 많은 사진과 이런 어떤 거를 담아서 그 뼈대를 만들고 뭐 그런 어떤 기초 작업도 한 3개월 이상 걸렸고 그동안 이제 맞춰서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. 네,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또 한 2, 3개월이 걸렸던 거죠. 영상이 되니까 그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울 만큼 해상도가 나오기가 일단 쉽지가 않았고 그 엄마의 기억 안에서 그 애를 환기할 수 있고 뭐 그 애가 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리얼하게 보이는 거 특히 막 예를 들면 미역국 같은 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로 저는 생각했는데 되게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기술팀에서 흐르는 거, 물 같은 거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거를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. 끝까지 반신반의 했는데도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나타나는 순간 그 엄마의 반응을 보고 저희도 좀 깜짝 놀랐었던 면이 있어요. 진짜 엄마는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아무리 닮게 했어도 근데 언뜻언뜻 그런 모습이 조금만 비친 것만으로도 그 어머님이 되게 좀 좋았다고 진짜로 하시더라고요. 다른 시청자들처럼 그걸 보고 슬펐어요라는 이런 반응보다는 그 어머님은 큰 화면으로 그 나연이가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았다. 있는지도 몰랐던 동영상 같은 걸 또 보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, 그랬었지 이러면서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런데 다시 생각하게 돼서 뭐 어머님은 오히려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실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뭐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걸 구현해낸 그 디지털 영상물 자체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고 뭐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뭐 쓰이게 될 것이냐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만약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어떤 사람이 막 내 말에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타임이 온다면 그러면 그런 이런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또 제기될 것 같은데 좋은 반응도 있고 제 생각엔 그런 지점을 건드린 게 사실은 조금 뭐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생각거리를 뭐 던졌다고도 보여지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건 언젠가는 사실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 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감동적인 것 모두에게 좋은 어떤 방송을 한번
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